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9일 방탄소년단 자체 예능 달려라 방탄 감독편이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통해 공개된 가운데 지난달 21일에 개세가 되었던 100회 특집 서바이벌 게임 미공개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자총을 들고 사뭇 진지하게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는 방탄소년단의 모습은 남성미 넘치는 분위기를 발산해 설렘을 안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뷔는 눈부신 운동신경과 뛰어난 사격 솜씨로 여심을 저격했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장 곳곳을 누비는 뷔는 은 엄패를 하며 게임을 지배했고, 특히 멀리서 상대 팀원을 정조준해 영중시키는 모습으로 저격수를 연상케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뷔는 자기 진영과 상대 진영을 오가는 모습에서 신속하면서도 지능적인 움직임을 보여 군필자가 아닌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실력을 선보이던 뷔는 결국 가장 높은 킬과 적은 데스를 기록하며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뷔가 속한 방탄소년단의 자체 예능 프로그램인 달려라 방탄은 브이라이브 자체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쿠웨이트의 유명 작가인 미셸 하마드는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재미있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라는 것을 주제로 사진을 올리며 좋아요가 가장 많은 포스팅에 상금을 주겠다는 공고였는데요. 1등 상금은 5,000리알, 한화 약 170만원에 해당하며 2등부터 5등까지는 한화 약 100만원에서 17만원까지 상금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 중에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일상의 모습을 다룬 사진들이 줄을 이룬 가운데 한 유명 셀럽은 독특하게 뷔의 사진을 올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유명 모델 로즈는 콘테스트에 참가한 다른 후보자의 사진을 리트윗하며 해당 사진을 지지한다 라는 멘션과 함께 풍경 사진이 아닌 뷔의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검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그윽하게 내려다보는 시선이 압도적인 뷔의 사진은 아름다움 그 자체에 주제에 가장 적합하다는 반응을 얻으며 SNS 유저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뷔가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누르고 역대 가장 많은 나라의 아이준즈 톱송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는 데에도 아랍권의 인기는 큰 몫을 했는데요. 뷔의 자작곡인 스위트나이트는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이스라엘 등 아이준즈 집계가 가능한 모든 아랍 국가에서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에 등극하며 아랍 올킬 기록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뷔의 솔로곡인 이너차일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서 113시간 동안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를 지키며 K-POP 솔로 아티스트로서 최장기간 1위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랍 팬들은 얼마 전 뷔의 또 다른 자작곡 풍경의 발매 1주년을 기념해 두바이 시내 대형 쇼핑몰 4대 지점인 몰 오브 에미레이트 두바이 등등의 40개의 스크린을 통해 대대적인 축하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생일 때에는 아랍권에서 지금껏 보기 어려웠던 커피차 이벤트도 등장했는데요. 두바이의 랜드마크인 버즈알 아랍 호텔이 위치한 카이드 비치에서는 뜨거운 사막에서 즐기는 커피 컨셉으로 무료 커피와 뷔의 사진 등 각종 기념품들이 제공이 되면서 현지에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지난 9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최초 공연 시에는 녹색 마이크를 들고 공연한 뷔를 본 아랍 관객들이 그린 헤드폰의 사람이 누구냐, 그린 마이크 가이 이름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쏟아내며 SNS를 점령해 아랍어 아부마이크가 사우디 실시간 트렌드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작곡 스위트나이트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방탄소년단 뷔의 따뜻한 음색과 보컬에 또 한 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음악평론가들과 해외 보컬 트레이너들은 넓은 음역대와 듣는 이의 감성을 자극하는 깊은 음색에 주목하면서 뷔의 역량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데뷔 초기 그들의 성장기를 담은 프로그램인 아메리칸 허슬라이프 중 아이리스 스티븐스는 뷔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영화 시스터 액트 2의 모티브를 준 실화의 주인공이기도 한 아이리스는 뷔를 레슨하던 중 뷔의 목소리를 듣고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구나, 소울풀하다, 너가 노래할 때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할 것이다 라며 뷔의 역량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 해외 유명 보컬 트레이너인 아담 미샨 역시 방탄소년단의 백클럽
클럽을 리뷰 중에 뷔의 보컬에 주목했었습니다. 아담은 V부에 들리는 뷔의 보컬은 숨이 많이 섞인 소리로 흉성을 사용하는 것으로 들린다며 뷔의 독특한 음색에 주목했습니다. 이어서 뷔의 목소리가 없었다면 지금 곡과는 매우 달랐을 것이다. 뷔의 목소리가 누구나 들으면 알아챌 정도로 두드러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해외 보컬 트레이너들은 뷔의 솔로곡인 스티그마 리뷰를 통해 말을 거는 듯한 표현력에 보컬 스타일과 짙은 저음 구사에 찬사를 보냈고 저음과 반대되는 매끄러운 가성을 이용한 고음 표현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음악평론가인 김용대 씨도 뷔의 자작곡인 풍경을 통해 뷔의 목소리는 기교를 내세우기보다 마치 풍경이라는 제목처럼 곡이 가진 정서와 담담한 감정을 전달한다며 뷔 특유의 감성을 자극하는 보컬 스타일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 수려한 외모와 뛰어난 표정 연기, 타고난 센스를 겸비한 퍼포먼스로 팬들은 물론 후배 아이돌들의 롤모델로 자주 언급될 정도로 보는 이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뷔는 마음을 울리는 보컬로 전세계 음악 팬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